유튜브를 읽는 박정희 전기 6권 한 운명적 인간의 나상 사상 논쟁의 시작. 1963년 7월 5일 민정당의 대통령 후보 윤보선은 야당 통합에 의한 단일 후보 실현을 위해서 후보를 사퇴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민정당, 민우당, 신정당 3야당의 통합운동이 활기를 띠게 됐다. 8월 1일 3당 대표들 400여 명은 서울시민회관에서 통합야당 국민의당 발기인대회를 가졌다. 8월 14일 박정희 의장은 선거 날짜를 확정, 발표했다. 5대 대통령 선거는 오는 10월 15일, 6대 국회의원 선거는 11월 26일, 민정당은 8월 26일 최고위원, 기획위원 연석회의를 열고 국민의당에 통합할 것인가 말 것인가로 격론을 벌였다. 유진산이 이끄는 통합파와 김도연의 반대파는 종일 격론을 벌였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다. 유진산, 김도연, 윤보선은 모두 민주당 구파 출신이었다. 윤보선은 신상 발언을 통해서 이렇게 선언했다. 우리는 행동을 통일해야 합니다. 가려면 다 같이 가고 남으려면 다 같이 남아야 합니다. 나는 앞으로 대통령 후보 경쟁에 나서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동의한다면 김도연 씨를 통합야당의 대통령 후보로 밀겠습니다. 이로써 당세가 가장 강한 민정당의 태도는 일단 정리됐다. 문제는 구민주당, 신파로 구성된 재건민주당의 태도였다. 야당 통합에 냉담하던 민주당은 신정당의 허정을 대통령 후보로 밀면서 3당 통합 운동에 깊이 관여하기 시작했다. 신정당의 허정과 민정당의 김도연 두 사람을 두고 제야 지도자들이 일종의 모의 투표를 했는데 9대2로 허정이 이겼다. 이렇게 되니 민정당에서는 윤보선에게 다시 출마하라는 압력이 가해졌다. 윤보선은 9월 4일 민정당 간부회의에서 9일 전에 있었던 자신의 대통령 사퇴 선언을 취소하고 통합야당의 대통령 후보로 김도연 대신 자신이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처럼 번의의 번의를 거듭한 것은 박정희만이 아니었다. 9월 5일 국민의당 창당대회 겸 대통령 후보 지명대회가 서울시민회관에서 803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다수파인 민정당 계열은 후보 선출 투표를, 반대파는 사전 조정을 주장하면서 격돌의 대회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다음날 대회도 후보 선출에 실패했다. 법무장관 출신의 최고위원 이인은 마이크를 잡더니 이렇게 말했다. 국민의당 모습이 이렇게 된 마당에 본인은 책임을 지고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는 동시에 국민의당에서도 물러나겠습니다. 이런 추잡한 싸움을 계속하다가는 박정희 의장에게 패배하고 말 것이라는 점을 경고해드립니다. 9월 8일에 열린 지명대회도 투표조차 하지 못하고 헤어졌다. 다음날 민정당의 통합파를 이끌면서 윤보선의 후보 지명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온 유진산이 안국동의 윤보선 집을 찾아와서 이렇게 간청했다. 대국적 견제에서 선생님께서 대통령 후보를 허정 선생에게 양보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때 윤보선은 의심이 들었다고 했다. 나에게 묘한 말이 들려왔다. 허정 씨가 대통령이 되고 유진산 씨가 국무총리를 하기로 묵계가 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한둘도 아닌 믿을만한 여러 사람들로부터 그런 말이 들려왔다. 나는 그가 변절했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지 않을 수 없었다. 나중에 야당 분열의 불씨가 되는 윤보선과 유진산의 상호 불씨는 여기서 비롯됐다. 9월 10일 비민정당계에서 민정당 측과 상의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의당 창당 등록신고서를 제출했다. 민정당도 이틀 뒤 전당대회를 열고 윤보선을 대통령 후보로 지명했다. 이로써 야권 통합은 물거품이 됐다. 그 이틀 뒤 국민의당은 전당대회에서 허정을 대통령 후보로 지명했다. 대통령 선거일을 한 달 앞둔 9월 15일 모두 7명의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했다. 기호순으로 신흥당의 장희석, 자민당의 송효찬, 공화당의 박정희, 추풍회의 오재영,
민정당의 윤보선, 국민의당의 허정, 정민회의 변영태, 송혜찬은 옥중에서 출마했다. 후보 등록 이후 박정희 의장이 8월 30일자로 공화당에 입당하고 다음날 총재에 취임하면서 대통령 후보를 수락한 것이 위법이라는 시비가 일어났다. 박정희가 5.16 혁명 직후 헌법을 정지시키고 공포한 국가재건 비상조치법은 최고회의가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모든 권한을 대행한다고 되어 있었다. 구국회법 19조는 국회의장이 정당에 적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권한을 인수한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이 공화당에 가입한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었다. 최고회의 측도 이 점을 뒤늦게 알고는 1963년 9월 3일 서둘러 비상조치법을 고쳐 최고회의 의장은 정당이나 사회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고 했다. 공화당은 박정희가 실제로 공화당 당적을 가지게 된 날짜는 심사 끝에 당원 명부에 이름이 오른 9월 4일이라 주장했다. 이 주장이 맞다면 공화당은 당원도 아닌 상태의 사람을 대통령 후보와 총재로 추대했다는 궁색한 이야기가 된다. 이 법률적인 쟁점을 가장 먼저 제기한 사람이 재건민주당 대변인 김대중이었다. 이 법률 문제를 놓고 윤보선의 민정당에서는 사광욱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박정희 후보 등록 취소,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선거의 큰 쟁점으로 만들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최근에 펴낸 자서전에서 일설에 의하면 이것이 박 대통령이 나를 평생 미워하게 된 최초의 동기가 되었다고 한다 라고 썼다. 5대 대통령 선거의 선격을 이념 및 사상 논쟁으로 만든 최초의 신호탄은 박정희 후보가 1963년 9월 23일 서울중앙방송을 통해서 발표한 정견 발표였다. 이 연설에서 박정희는 특유의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민정당의 윤보선 후보로 대표되는 구 정치인들을 사대주의적 근성을 가진 천박한 자유민주주의자로 몰아붙였다. 박정희는 이 연설에서 민족의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유민주주의는 항상 잘못 해석되고 또 잘 소화되지 않는 법이다 라고 했다. 그는 또 사회 질서를 요구하는 것은 탄압이다. 교통신호를 지키게 강요하는 것은 독재다. 외국 대사관 앞에서 데모하는 것은 자유다 하는 이런 사고방식은 모두 자유민주주의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선거를 사상과 사상을 달리하는 세대의 대결이다. 즉, 민족적 이념을 망각한 가식의 자유민주주의 사상과 강력한 민족적 이념을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사상과의 대결이다 라고 선언했다. 박정희는 이런 말로 연설을 끝냈다. 해방 후 우리가 얻은 미국의 원조 40억 달러를 착실히 계획적으로 썼던들 우리는 벌써 자립할 수 있는 국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는 강력한 민족주의 정신을 가지고 그 위에 민주주의를 착실히 성장시키고 질서 있는 사회 환경 속에서 국민 각자가 부지런히 일하고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아껴 건설 또 건설로 줄다름칠 때 우리 한국은 빛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속지 맙시다. 그리고 부지런히 일합시다. 9월 24일 민정당 대통령 후보 윤보선은 민정당 완주지구당 위원장 집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 박정희 후보는 어젯밤 선거 방송 연설에서 윤모는 참다운 민주주의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더욱이나 애국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 해의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보선은 이 말에 분노가 울컥 치밀었다고 한다. 적어도 박정희 씨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천황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로 맹세했던 사람이 아니었던가. 해방 뒤에는 자의로 공산주의에 투신하여
두 번이나 나라를 해치려 했던 사람이 아닌가.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그가 먼저 싸움을 걸어온 이상 참을 수 없다. 윤보선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할 말을 박 후보가 방송을 통해서 했는데 국민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식적, 이질적 민주주의와 대결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히려 박 의장의 민주사상을 의심해 마지 않습니다. 박 의장의 국가와 혁명과 나라는 저서를 보면 서구의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책을 보면 이집트의 나세르를 찬양하고 히틀러도 쓸만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 사람이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어제 여수에서 유세를 하면서 느낀 바가 있는데 여순 반란 사건의 관련자가 정부 안에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여순 반란 사건은 민주주의와 민족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이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보선이 지칭한 여순 반란 사건 관련자란 박정희 후보를 말하는 것임이 명백했다. 윤보선은 당신은 용공이 아닌가 라고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다음날 9월 25일 야당계로 보이는 구국총련동지회의 이름으로 서울 시내 곳곳에 전단이 뿌려졌다. 그 내용은 북한에서 밀파한 황태성 사건의 진상을 밝혀라는 것과 공화당에 대한 사상공세였다. 공화당 내에 6.25 당시 부역자 및 그의 가족의 월북한자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가. 공화당의 중견 간부인 김모 씨가 6.25 당시 부역을 했다는 사실을 아는가 라는 질문은 일반 서민들이 가진 악몽을 상기시키기에 충분했다. 부역자라는 낱말에는 전쟁 중 공산당의 편을 든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보다 그런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죽어나가거나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란 인상이 더 강하게 묻어있었다. 박정희에 대한 윤보선 측의 사상공세는 유권자들의 반공의식에 호소하려는 계산이 있었겠지만 서민들의 생활감정을 상당히 떠나고 있었다. 박정희는 국민의당 후보로 나온 허정과 연초에 몇 번 만나고 나서는 호평을 했다. 박 의장은 선거 기간 중에도 허정과 손을 잡는 방안에 미련을 버리지 않았다. 지방 유세 중 박정희는 자신을 수행한 박상기를 불렀다. 오늘 밤 차로 서울을 좀 가셔야 되겠소. 김현철 수반과 김영옥 부장이 잘해본다고 했는데 소식이 없어요. 내 생각에는 허정씨가 승낙만 한다면 외무, 국방, 경제만 빼고 반 정도의 내각은 맡겨도 좋을 것 같으만. 박 의장은 대화 중에 세 가지를 암시했다고 한다. 지금의 선거전에서 승리를 낙관할 수 없다. 선거에 이긴다 하더라도 전국의 안정이 어렵다. 허정과 그 측근 인물들을 온건하고 신뢰가 간다. 박상길은 서울로 올라와 김현철, 김영옥의 대허정 접촉 결과를 알아봤다. 심도 있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긴 했으나 전망은 어두웠다. 김영옥 정보부장의 거친 접근법은 허정에게 유쾌하지 못한 인상을 주고 있었다.